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요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보조배터리 많이 사용하시죠? 지하철 오고 가는 길에 영화 한 편 보면 하루 종일 쓸 배터리 전력이 모자릅니다. 시장에 나온 다양한 배터리도 좋지만 환경을 좀 더 생각하신다면 태양광 보조배터리를 쓰시는 건 어떨까요? 전기로 충전하는 보조배터리보다 충전 시간은 길지만 깨끗한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좋은 배터리입니다. 태양광 배터리는 왠지 크고 무거울 것 같지만 핸드폰 충전을 위한 배터리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성이 좋고 편리한 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차에다 두고 충전시켜 놓았다가 휴대폰을 연결시키면 되고요. 심지어는 케이스 일체형 태양광 보조배터리도 나왔는데 그냥 핸드폰 케이스로 사용하면서 햇빛 좋은 데에 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급할 때는 USB를 통해 빨리 충전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태양광 보조배터리는 전기가 없는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기가 오지 않는 야외나 캠핑을 가서도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어도 충전할 수 있어 장점이 큽니다. 생각과는 달리 저녁만 아니면 날씨가 흐린 날도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어때요? 태양광 배터리 욕심나지 않으세요?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태양광으로 보조배터리를 마련해보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